사랑길로만 향해
Yeah.
번에 인생을 방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의 중견 간부로 있었고 다부한 가정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몸에 생각지 않은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탈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흘러가면서 병은 전혀 차도 없고 가진 재산은 가산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경제적인 악화가 계속되었을 때 이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곳에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례가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마 그것은 그 사람 인격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것이 사라지고 내게서 멀어질 때 자연히 그것 때문에 따라왔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께 주시는 십자가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독특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함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꼭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 가셔서 직접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초청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나사렛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역시 베들레헴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지명하셨던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만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도대체 나사렛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마가복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도 말하는 나사렛 예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한마디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이 자리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 빈무덤입니다. 이때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 시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신 누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앉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청년 모습으로 빈무덤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에게 이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내려보낼 때에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이 시선은 하나님 지시를 받고 내려가는 즉 가브리엘 천사장을 향해서 집중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길래 계속해서 성경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한 빌라도가 팻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서 예수님 달리시는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사렛 사건을 지나서 사도행전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인수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오른손을 잡았더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40여세라고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서 안전병이나 했으니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장애자입니다. 전혀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붙잡았을 때 일어나 버립니다. 나사렛의 의미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웠던 열두 사도가 있는데 그 열두 사도 가운데 마지막 사도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사도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증하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설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사역이 바쁠 때에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몸에 지니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바빠서 직접 사람들이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바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다가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가 갔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됩니다.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저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바꿔버린 이 장본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주요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유럽의 첫 발을 내딛었던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이 사람 바울,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58절에 최초로 세워졌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 스데반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장 본인이 이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본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회심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은 역사는 AD 3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3세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AD 36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2장 8절에 다메섹 도상에 이르러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들려오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나사렛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민족 전체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가구가 몇 가구도 안 되는 그 가구가 모여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가장 작은 동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사에서 약 천여회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외세에서 계속 공격에 들어올 때에 자연히 전쟁을 치르다 보니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장애자가 엄청난 장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다. 많은 미망인들이 생겼습니다.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중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인생들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수용이 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는 곳들은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가장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천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한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빚진 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인생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잠시 다녀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출세를 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어딜까요? 이 땅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지상나고는 어딘가요? 가장 행복한 땅은 어디입니까?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행운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했습니다. 나사렛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인생들, 낮은 자들이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이 있는, 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가장 지상의 낙원이요, 축복의 땅이요, 행운의 땅이요. 그 자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 환경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장벽들 그리고 날마다 내 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나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땅에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린 영적으로 이 나사렛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른 면을 찾아봅니다. 낮은 곳, 베들레헴 작은 곳,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할까요?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대단히 큰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꾸 낮은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는 나사렛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면류관을 벗겨라 말씀합니다. 그 씌우는 면류관을 벗겨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은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면류관은 뭘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왜 벗길까요? 주셔놓고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벗기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은 에스겔 2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면류관을 씌워놨더니 네가 교만해졌구나, 그것을 벗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일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에 높은 자를 내려서 낮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단어는 전 성경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 에스겔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리고뜨리겠다 말씀합니다. 계속 엎드러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을 강조합니다. 엎드러뜨리고 엎드리고뜨리고 엎드리고뜨려서 내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많은 것을 채워줘도 늘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겸손한 사람은 절대 다투질 않습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를 낼 때 사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투기 좋아하고 혈기 내기 좋아할 때 이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서셨다가 오래가지 못해서 이 사람은 일회용 종이컵같이 버려져 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한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셔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느 정도로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느냐면 대단히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왕이 될 만한 거리시 안 됩니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때 이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할 때 악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함께한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분을 낼 때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혈기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분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때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들어갈 때 이 영적인 존재가 내 몸에 만약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 감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몸은 전혀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본래는 가룟 유다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은삼십 팔고 났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배했더니 그 마음을 지배하고 난 이 사단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데 전문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혈기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그것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정오심, 미움,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화를 풀지 못합니다. 분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같은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대단히 하나님이 귀하게 썼었던 사울왕과 대조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말은 작은 아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저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작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서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귀하게 서셨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자신은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하는 말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날마다 자신은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그래서 가장 크게 들어셨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따라서 작은 배를 탈 때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작은 배를 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는 큰 배 타기 좋아합니다. 대단히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낮은 자, 작은 자,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갈릴리, 또 나사렛 이곳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가정은 낮은 자의 나사렛 가정입니다. 주님 제가 나사렛 장로입니다. 제가 나사렛 권사입니다. 제가 나사렛 목사입니다. 제가 나사렛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자리는 주님이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따라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 다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높아지기 원하는 데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반드시, 여기서 그리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먼저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 또 경제적인, 자녀 문제, 가족들, 사업장, 직장,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한 사람에게 하시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 앞에 5절, 6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했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이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 하실 말씀이냐면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딪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피하는 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섬기입니까? 제자들 발까지 씻기는, 섬기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추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겐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입니다. 너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오느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육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 육이 죽어지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이 못 박히게 하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특히나 많은 낮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하나님 작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이 나라는 평화의 국가가 될 것이고 모든 교회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집,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이루는 이 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